온라인 검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태성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면 머리치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정면 머리치기 3동작입니다. 하나 동작 시왼 주먹을 충분히 머리 위로 올리고 칼을 올릴 때는 칼이 몸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똑바로 올립니다. 둘, 머리를 쳤을 때 칼끝이 자기 머리 높이에 있게 하고 왼 주먹은 가슴에서 멈춥니다. 셋, 중단세를 취합니다. 죽도의 격자 분은 선역부터 중역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3동작은 칼을 제자리에서 크게 머리 위로 들고, 이때 왼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고 칼끝은 천정을 찌를 듯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둘의 앞으로 나가면서 머리를 치게 됩니다. 둘. 이때 격자부가 상대방의 머리 격자 부위에 닿을 정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 하면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중단세가 되겠습니다. 셋. 제자리로 돌아갈 때는 친 머리를 그대로 베어내듯이 팔을 직선 방향으로 자기 배꼽 앞으로 끌고 갑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 크게 들고, 앞으로 나가면서 크게 둘, 머리를 친다. 머리 펴세요. 크게 나가요. 다시. 머리가 닿도록 가요. 하나, 다시 천천히 보겠습니다. 하나, 크게 머리 위로 양손을 들고, 둘 하면 밀어벗기 앞으로 나간 것과 같이 크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서 머리를 칩니다. 둘, 이때 오른손은 지면과 수평이 되고, 왼손은 팔꿈치가 약간 굽혀져서, 왼손이 오른손에 닿지 않을 정도로 간격이 벌어져야 되겠습니다. 셋. 직선거리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중단세를 하면 3동작이 끝납니다. 연속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동작을 연속으로 하면 3회째에는 횟수를 세면서 10회 연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동작 정면 머리치기 10회. 머리를 쳐! 둘, 하나,
정면 머리치기 2동작입니다. 하나에 구령 없이 머리 위에서 칼을 멈추지 않고 하나 머리를 칩니다. 큰 동작으로 3동작을 둘 머리 친 것을 한 동작에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2동작입니다. 다시 중단 하나 둘 이때 하나 하면 앞으로 나오면서 머리 귀압을 넣습니다. 하나 머리 둘 3동작과 2동작은 하나 둘을 한 동작으로 붙여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머리 둘 이때 연속으로 할 때는 둘의 횟수를 붙여서 10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머리치기 2동작 10회 머리를 젖 머리 하나 머리 둘 머리 셋 머리 넷 머리 다섯 머리 다섯 머리 일곱 머리 Thank you.
효과보는 과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삼동작 머리치기라고 했죠. 호박화를 하고 밀어엎기를 하고 삼동작 머리치기를 칩니다. 자, 차렷 상태에서 발을 모은 상태고 허리는 핀 상태. 자, 칼은 칼날이 위로 올라가야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뽑아칼을 하는 겁니다. 자, 뽑아칼이에요. 자, 하나 하면은 허리에 찬다. 병두가 배꼽에 이등병 삼각형이 되게끔 칼을 차고, 둘 하면은 칼을 잡고, 셋 하면은 오른발이 나오면서 칼이 위에서 자, 중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밀어벗기를 해보는 거예요. 밀어벗기 여섯 가지 중에 두 가지만 한다고 했어요. 자, 앞으로 왼발이 밀어주면서 오른발이 나간다. 뒤로 왼발이 뒤로 가고 오른발이 따라간다. 자, 삼동작 머리라고 했어요. 다섯 번만 합니다. 자, 들어서 하나, 주먹 하나죠. 발 드는 상태에서 나가면서 머리를 칩니다. 머리 뒤로 오면서 중단. 자, 하나, 들어서 하나, 나가면서 머리 뒤로 가면서 둘. 자, 하나, 머리 셋, 하나, 머리 넷, 하나, 머리 다섯. 자, 꼬자칼이요. 뒷발이 오면서 꼬자칼.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이동작입니다. 이동작. 실제로 머리를 치는 거죠. 자, 뽑아칼. 하나, 둘, 셋. 자, 밀어벗깁니다. 자, 앞으로, 뒤로, 머리, 하나, 머리, 둘, 머리, 셋, 머리, 넷, 머리, 다섯. 뒷발이 오면서 꼬자칼. 하나, 둘, 셋. 그렇죠. 우리 수행평가 볼 거 3동작, 2동작을 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뽑아칼. 하나, 둘, 셋. 자, 밀어붙기 앞으로, 뒤로. 자, 하나, 머리, 하나, 하나, 머리, 둘, 하나, 머리, 셋, 하나, 머리, 넷, 하나, 머리, 다섯. 자, 뒷발이 오면서 도착할. 하나, 둘, 셋. 자, 이동작 머리치기입니다. 호박칼. 하나, 둘, 셋. 자, 밀어붙기. 앞으로, 뒤로, 머리, 하나, 머리, 둘, 머리, 셋, 머리, 넷, 머리, 다섯. 뒷발이 오면서 도작할. 하나, 둘, 셋. 자, 차렷 정리. 인천의 한 검도장에선 수업이 한창이다. 수강생들의 평균 나이는 73세. 하지만 죽도를 휘두르는 솜씨하며 쉴 새 없이 발을 구르는 모습을 보니 이들에겐 세월이 비켜간 듯하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그 계단을 못 올라다녔어요. 무릎이 올라가면 시큰시큰대가지고. 여기서 운동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건 없어졌고요. 아주 저기 땀이 쭉 나가지고 깨워내고 좀 저기 몸에 활력이 나고 좀 운동이 제대로 되는 것 같아. 운동을 통해서 집중력이 길러지니까, 그리고 그 온몸을 많이 움직이니까 그 좀 몸도 이렇게 건강해져가지고 사는데 아주 재밌어요.
수강생들은 검도를 배우면서 삶의 활력은 물론 뼈 건강도 되찾았다는데. 검도라는 것 자체가 체중 부하 운동이기 때문에 발을 구르면서 골밀도가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검도를 배우는 분 중 한 번도 골밀도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드구 정세환 씨와 함께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해봤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적게 나올 거예요. 결과는 놀라웠다. 두 분 모두 상위 10%에 해당하는 골밀도 수치가 나왔다. 특히 이두구 씨는 청년 못지않은 골밀도를 자랑한다. 처음 검사하신 거 예. 알고 있는데요. 예.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보다 위쪽에 이제 형성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뼈가. 예. 대단히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상당히가 이제 네. 내가 외쳤다고 이제. 운동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내가 양분을 아무리 섭취하더라도 뼈 자체 이것이 흡수하는 그런 능력이 이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운동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뼈가 배고프게 만들어서 뼈가 많이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아주 좋죠. 운동을. 이두구 씨가 튼튼한 뼈를 가질 수 있었던 건 청년 시절부터 꾸준히 해온 운동 덕분이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은 스트레칭과 발뒤꿈치 운동이다. 그 온몸 혈액 순환을 돕고 이 그 원래 이 발뒤꿈치 근육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뒤꿈치 근육도 강화시켜주고 매일 그 600개씩 하려고 그 애를 씁니다. 많이 한 사람은 한 3,000개씩 합니다. 이거. 되게 기대가지고. 40년 넘게 운동하다 보니 이젠 이두구 씨만의 운동법도 생겼다. 하루 10분씩 벽에 기댄 채 몸의 중심을 낮추고 허벅지의 힘만으로 버티기를 하는데 다리에 적당히 자극이 가해져 하체가 단단해진다고 한다. 한 10분 이상 이 허벅지 근육 운동 이렇게 바른 자세. 저보다 더 단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는 완전히 돌덩어리죠. 사람들 다 놀래요. 그게 제 허벅지 맞는 줄 보고. 이두구 씨의 뼈 건강법은 그저 매일 하는 운동이 전부다. 집에서 테레비 볼 때도 누워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사람들을 보면 이 편하려 그러면 결국 죽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운동보다 더 좋은 그 보약이 없단 말이죠.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근육이 좋아진다는 얘기고 뼈에 계속 반복적인 어느 정도의 강도가 가해진다는 얘기인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 뼈를 만드는데 그리고 만들어진 뼈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은 아주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젊을 때 많이 운동을 해서 뼈를 많이 만들고 그 뼈를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도록 한다. 저축의 개념처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두구 씨처럼 젊을 때부터 운동을 해서 골밀도를 최대로 키워놓으면 폐경이 되거나 노년이 됐어도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고 말한다. 올봄 골다공증 판정을 받은 김금복 씨는 하루의 대부분을 운동에 쓴다. 사람들 눈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